안녕하세요. 별별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날개가 3개인 바람개비 접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 있고요. 1분이면 완성되는 초간단 바람개비 접기예요.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해서 바람개비 날개를 접은 다음 여러분 필통 속에 있는 연필 위에 얹어주고 입으로 후 불어주세요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갖고 놀수 있는 바람개비 접기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종이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종이 세 장이 있으면 돼요. 모두 다 똑같은 색상으로 해줘도 되지만 선생님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다른 색깔을 사용할게요. 바람개비 날개를 만들기 적당한 두께로 접은 다음 잘라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. 선생님은 색종이를 잘랐고요. 이 폭은 1.5cm 정도예요. 꼭 1.5cm를 할 필요는 없고요. 1cm에서 2cm 사이 정도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세 장이 준비가 됐고요. 이세 장의 종이 모두 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색깔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반으로 접힌 세 장의 종이가 나오죠. 이렇게 접어놓은 종이 세 장을 엮어주면 바람개비가 완성되는 거예요. 첫 번째 종이는 접힌 이 부분, 붙어있는 쪽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. 두 번째 종이는 붙어있는 이쪽, 접힌 쪽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이 종이 사이에 첫 번째 종이를 이렇게 끼워줍니다. 끝까지 밀어서 끼워주세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는 붙어있는 쪽이 아래로 가도록 놓은 다음 이 사이에 두 번째 종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죠? 이렇게 만든 다음 이 끝부분, 방금 넣은 이세 번째 종이 끝부분을 첫 번째 넣었던 이 종이 사이, 여기 구멍 속으로 쏙 넣어줍니다. 종이가 빠지지 않게 잘 잡은 다음 여기 사이로 쏙 넣어주세요. 종이가 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넣어줍니다. 세 장의 종이가 이렇게 엮였어요. 그러면 세모 모양이 나오죠? 이 종이들을 조금씩 조금씩 당겨서 가운데 부분으로 모이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로 완전히 모이도록 해줍니다. 그리고 이게 풀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. 바람개비 날개 완성! 자, 이 상태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요. 이쪽 끝부분, 날개 부분을 연필을 이용해서 살짝씩 위로 이렇게 말아주세요. 연필을 이용해서 날개 끝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말아주세요. 조금 더 예뻐졌죠? 연필 심 위에다 얹고 바람을 바로 위가 아닌
약간 옆쪽에서 불어주도록 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재미있는 놀이를 즐겨보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